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구아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으로 보게 될 한국사에 대한 예비 시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언니 오빠들이 한국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 한국사 시험이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문제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위 학력평가를 이번에 봤지만 약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지금 고3 수능 해설 강의를 보는 것도 매우 좋아요. 고3 수능 해설 강의를 보시게 되면 진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러분이 봤던 해설 강의 같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주요 문항만 골라서 7문항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 7문항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7문항은 가장 어려웠던 것만 골라서 볼 거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국사는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수능형 문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엔 매우 적합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쌤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쌤은 여태까지 한국사 시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뭐 7, 8년간 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문항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건 글씨가 되게 작죠. 이게 다 쌤이 참여한 교재 작업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쌤이 수업하는 곳은 되게 대치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수능에 정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이 대치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생생하게 쌤이 정말 진짜 열심히 눈앞에서 뛰는 친구들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쌤이 한국사적 특징만 좀 먼저 알려드리면 요거. 자, 우선은 쌤은 서울대 필수 한국사 시절부터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정해서 한국사가 서울대를 위한 과목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가 불과 한 5, 6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한국사가 정말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때 수업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에게 효율적 수업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능공 고급 저자 뭐 EBS 한국사 강사, 그러니까 EBS에 2014부터 강의를 촬영한 다음에 이게 쭉 여러분이 공개가 되면서 여전히 이걸 보는 친구들이 여전히도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쌤 이름 치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책이 쭉 나올 거예요. 자, 여튼 이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쌤이 보여준 건 여러분에게 한국사 수업을 쌤 걸 택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여러분에게 점수를 올려줄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방금 치러진 시험이라서 쌤 이제 문제를 받았어요. 바로 이제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문제를 받아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5번이 탑 7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한국사를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가 아마도 고1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고2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에서 했던 걸 많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대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국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국가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가 매칭.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보게 되면 경종이 각 관품의 가를 정했는데 자, 자삼, 단삼, 비삼, 녹삼, 문무반과 잡업의 품에 따라 차례로 전지랑 시지를 주었다. 근데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전지하고 시지. 요게 포인트예요. 지금 쌤이 지금 칠판 체크한 거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카메라에 담기죠, 그죠? 전지, 시지.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바로 전시과라고 하는 거, 전시과. 이게 뭐다? 전시과. 자, 고려시대의 토지를 관리에게 분급하는 제도, 즉 수조권 제도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고려시대를 찾는 게 포인트인 거죠. 전시과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국가를 묻는 거니까 자, 고려를 고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 볼까요? 1번 지계가 발급되었다. 지계는 광무개혁 때 고종이 준 거. 자, 금난전권 폐지는 정조가 시행한 거. 자, 은병 활구가 주도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은 3번. 활구는 바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자, 활구는 은으로 된 아주 비싼 고유 카페예요. 물산장려운동은 일제시대.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 재배는 조선시대 후기가 돼요. 언제? 조선시대 후기.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찾고, 그러니까 전시과를 묻는 게 아니라 국가를 묻는 거예요. 그 국가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 시대의 특징을 알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